안녕하세요. 초록수민입니다. 오늘은 화분에다가, 화초 와이프님, 흙을 이용해서, 앵초가 지금 분갈이 못해준 앵초가 4개가 있어요. 앵초 심는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이 화분을 고를 때는요, 요 앵초 2개를 이렇게 심어주려고 골라왔는데요. 이것도 뿌리 또 파헤쳐서, 제가 자꾸 뿌리를 파헤쳐서요. 얘도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요. 앵초는 한두달 동안 계속해서 여기 꽃대가 올라오면서 두달 동안 꽃을 볼 수가 있대요. 근데 여태까지는 제가 욕심 부려가지고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가 뿌리를 다 파헤쳐서 합식을 했어요. 근데 하나 정도는 그냥, 이 분갈이 흙 효과가 물이 좀잘 빠진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조금만 털고 정말로 이 분갈이 흙을 좀꽉 채워서 이 흙에서 잘 자라나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개를 심어주려고 했는데요. 이제 하나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요거 제가 보라색을 좋아해서 요 보라색 앵초를 요거 하나만 잎이 또 풍성하잖아요. 앵초는 잎이 없어도 잘 산대요.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크게 두 배로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별달리 흙을 털지 않고 이제 여기다 심어가지고 두 배로 한번 풍성하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망사를 이렇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래 배수층을요. 요거 어제 보여드렸던 이쪽이 제올라이트, 이게 회색빛이 나고요. 이쪽이 마사토예요. 확실히 이렇게 좀 다른 느낌이 나죠? 이걸 그냥 그냥 부어주겠습니다. 배수층을 두껍게 깔아주고요. 앵초 한번 뽑아볼게요. 와, 뿌리가 엄청 실하네요. 그래서 여태까지는 여름에 분갈이 흙이 좀 약간 분갈이 흙에 보면 보통 분갈이 흙은 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여름 되면 너무 더위에 뿌리가 물러 죽는다고 해요. 그래서 여태까지 흙을 다 털고 한번 심어줬는데요. 이 아이는 제가 특별하게 이 거목 산어 흙이 워낙에 좋다고 하니까요. 그냥 한번 여기다가 넣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뿌리 발달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요. 잘클것 같아요. 제가 물만 잘 주면은 좀더큰 분에서도 얘가 죽지 않고 잘클것 같습니다. 분갈이 해줄 때가 좀 재미있고 신나는 것 같아요. 앵초라는 이름의 뜻이 벚꽃 같다 요런 뜻이 바로 앵초라는 이름이 벚꽃이랑 좀 비슷해서 이렇게 생긴 이름이래요. 신기하죠? 벚꽃이랑 안 닮은 것 같은데? 요건 개량 중이고, 원래 앵초는 벚꽃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으려나요? 전잘 모르겠네요. 아무튼 요 앵초가 보통은 4월, 5월에 피어가지고 두달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두달 동안 볼수 있는 꽃이래요. 근데 지금 화원에서 먼저 나온 거죠? 먼저 이렇게 나와가지고요. 두달 동안 예쁘게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약간 한 번만 피고 약간 딱 지면은 좀 아쉽잖아요. 그래서 두달 동안 어떤 구독자님이 여쭤보셔가지고요. 이 앵초는 개화 기간이 여기서 계속 순이 올라와서요. 두달 동안 우리가 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댓글에 보니까 키워보신 분이 여기 씨앗이 생긴다고 하네요. 이 씨앗이 또 뿌리면 나고 해서 봄에 이제 씨앗을 뿌리면 2월 정도 지금 2월 3월에 뿌리면 이제 4월 5월에 피는 꽃이 바로 이 앵초입니다. 이 앵초는 제가 이 흙에서 잘 크는지 실험을 위해서 거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주위에 이 흙만 채워준 상태로 이렇게 심어주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장미앵초 분갈이를 해봤고요. 이 장미앵초는 가까이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향기도 좋은 향기가 납니다. 희미하지만 좋은 향기가 나요.
이거는 어떤 분이 한기 난다고 하신 분도 있고 안 난다는 하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센세이션이고요. 제가 이거를 욕심부려서 뿌리를 탈탈 털고 이렇게 심어줬는데 물을 줘도 좀 약간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얘는 좀 큰 분에 이렇게 흙에서 정말 잘 자라나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어줬고요. 제가 워낙 잘 못 키우니까 지금 이렇게 싱싱한 애도 이렇게 말랑하게 키우고 있어서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. 하지만 이제 열심히 한번 키워보겠고요. 이제 화분이 제가 이제 크기만 보고 이렇게 이뻐가지고 이렇게 심은 거예요. 근데 이 앵초는 약간 이런 항아리 재질의 화분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여기 마라고데스 앵초도 꽃이 이렇게 화려하니까 약간 아무 무늬 없는 화분이 이쁘고요. 얘도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이렇게 무심한 화분이 이쁜 거예요. 그래서 얘는 다육이를 심어줘야 되는 화분인데 제가 지금 잘못 이 화분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그냥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앵초를 화려한 애를 심어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무심하게 놓으니까 아니 이게 더 이쁜 거예요. 그래서 앵초는 이제 두 달 동안 계속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. 그래서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두 달 동안 꽃이 계속 핀다고 해요. 그래서 이 꽃이 지금 다치면 제가 화분을 옮겨주려고 생각 중입니다. 지금 무심한 화분에다가 옮겨주고요. 요 화분에는 다육이를 심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구독자님 지금 앵초 사신 분 계시다면 앵초는 이런 무늬가 없는 이런 무심한 화분에 이렇게 심어줘야 더 이제 꽃이 돋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이 앵초 자체가요. 그런 것 같죠? 그렇죠. 이게 더 이쁘죠? 아닌가요? 얘도 예쁘고 얘도 이쁘고 하여튼 이쁘긴 이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